여러분 혹시 자다 일어나 보니까 벌레에 물린 것 같은 흔적 발견한 적 있으십니까? 그러다 갈비뼈 부근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느껴지신 적 있으세요? 이상한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기생괴물에 사로잡히신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살과 장기를 빨아먹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괴물. 몸속으로 들어가 사람의 모양으로 자라나면서 알을 거는 괴물. 심지어 뇌까지 점령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괴물.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고 사람 몸에 기생하며 살아가는 기생괴물의 정체. 지금 밝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역사 속 괴물을 연구하는 괴물 전문 작가 곽재식입니다. 고려시대 개성 사람들의 살이 녹아들고 창자와 간이 녹아들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도대체 개성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얼마 전 개성의 껍질에 쌓인 작은 독충이 하늘에서 빛처럼 쏟아진 후 사람들이 죽은 것인데요. 바로 이 독충이 사람의 살을 녹여 빨아먹고 창자와 간까지 빨아먹는 식인충이었던 것입니다. 독충이 빛처럼 쏟아졌다. 여러분이라면 하늘에서 빛처럼 쏟아지는 이 식인충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조선시대에도 식인충과 비슷한 것에 중독되어 죽을병이 퍼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학자 이익의 저술을 수록한 실학서인 성호사설에 그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조선에서는 식인충이 과연 어떻게 사람들을 죽였을까요? 식인충은 흰색 중심을 사람의 살갗 속에 꽂은 뒤에 사람 살을 조금씩 녹여서 직접 빨아먹고 나중에는 몸속으로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창자나 간을 빨아먹으면서 사람을 죽게 만든다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식인충에서 벗어날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딱 한 가지 식인충을 죽이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파즙을 바르는 것이죠. 성호사설에서도 고려사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이것은 마땅히 기록해 두어야 하겠다라고 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식인충처럼 사람의 살을 해치거나 창자와 간을 망가뜨리는 해충 혹은 기생충이 있느냐? 기생충은 이런 기생충들이 많이 있죠. 십이지장충은 십이지장을 당연히 해칠 것이고 간디스토마는 당연히 간을 나쁘게 할 것이고 작은 기생충 같은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기생충이 하늘에서 비처럼 떨어진다? 이런 것은 좀 생각하기 어렵죠. 비슷한 것이 무엇이 있을 것이냐 생각을 해본다면 동나방 애벌레를 생각해봅니다. 나방 중에 동나방이라는 나방이 있어요. 당연히 독이 있는 나방이죠. 애벌레가 털이 복슬복슬하게 쫙 나 있습니다. 좀 징그럽게 생겼어요. 그 털을 만지면 마치 쏘이는 것처럼 염증이 심하게 됩니다. 굉장히 아프게 하는 그런 애벌레가 실제로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애벌레가 엄청나게 대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매미다방 같은 이런 나방이 한번 대발생을 하면 산을 덮어버리죠. 산을 덮어버리죠. 그래서 생각해보자면 아마도 좀 지독한 동나방 같은 것이 그 애벌레가 유난히 따뜻한 겨울을 지난 어느 날에 굉장히 많이 퍼졌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고생을 했고 아, 그 애벌레 지독하던데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다 이런 소문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식인충이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 창자와 간을 빨아먹는 기생괴물이라면 사람 몸속에서 사람 모습을 하고 몸집을 키워가는 기생괴물도 있습니다. 사람 모습으로 자라나 숙주를 위협하는 이 기생괴물의 정체 지금 밝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다 일어나 보니까 겨드랑이 안에 벌레에 물린 것 같은 흔적 발견한 적 있으십니까? 그러다 갈비뼈 부근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느껴지신 적 있으세요? 이상한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기생괴물에 사로잡히신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벌레에 물린 것처럼 사람 몸에 작은 흔적을 남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주요 증상이 뭐냐면 벌레가 날아오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소리 같은 게 들려요. 갈비뼈 근처에서 뭐 꿈틀꿈틀하는 그런 느낌도 느껴진대요. 이 괴물을 기록에서는 뱃속에서 말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복중능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점점 자라면서 나중에는 사람 목소리를 내고 다 자라면 숙주인 사람에게 말을 건다고 합니다. 그 목소리가 굉장히 사악하게 들리고 겁나게 들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너무 괴롭게 되는 것이죠. 목소리로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자랄수록 크기가 커지는지 점점 위쪽으로 올라오는 것 같고요. 다 자라면 사람 목구멍을 통해서 얼굴을 볼 수 있게 되는데 그 모습은 흉측한 사람의 형상이었다고 합니다. 보이는 것은 목구멍으로 언뜻 비치는 얼굴뿐이라 몸 전체의 형상은 알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갑자기 몸이 아프다라고 하는 분 있으면 한번 입을 크게 아 벌려보라고 해보십시오. 목구멍 한번 들여다보세요. 안에 사람 얼굴이 살짝 비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조선 숙종 당시 문인이었던 신돈복이 견문한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야담집인 학산한언에 신돈복 자신의 친구가 겪은 일이라면서 이 괴물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시골에 있는 내 친구 중 하나는 6, 7년 전에 괴질에 걸려 몇 달 동안 위독하였다. 내가 어쩌다 병이 들었는지 묻자 친구가 웃으며 말했다. 몇 달 전에 처음 감기에 걸린 듯했지. 하루는 졸다가 깨어보니 오른쪽 겨드랑이 안에 벌에 물린 것 같은 흔적이 있었네. 처음에는 가늘더니 점점 커져서 한뇌 남짓될 지경이었으나 나중에는 가슴 옆이 어린아이만한 흔적이 생겼네. 거기에서 매우 사나운 사내의 목소리가 났지. 매우 거칠어서 그곳이 날뛰면 내 몸이 천장에 닿을 듯이 뛰어오르니 나는 속으로 삿된 귀신이 내 몸에 붙었다고 생각했지. 맹인을 불러 경을 읽기도 하고 중을 불러 설법하기도 하였으나 다 소용이 없었네. 이 귀신은 늘 이상한 소리를 내며 보통 사람처럼 나와 이야기를 나누었지. 이 괴물을 물리치는 방법은 없을까요? 복중능언이 무서워하는 한 가지가 있었으니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친구의 이름 신돈복을 부르는 것. 내가 일찍이 들으니 귀신은 무서워하는 바가 있다고 하길래 시험삼아 내가 평생 알고 지내던 친구의 이름을 불러보았네. 글 쓴 자기를 말하는 거죠, 신돈복. 그 귀신이 곧 움츠러들면서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하였네. 내가 곧 그대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기를 무수히 하자 어느 땐가 조용히 아무런 증세도 없어졌네. 사람의 몸속에 숨어 있으면서 잘못을 낱낱이 기억했다가 경신일이 되면 숙주인 사람이 잠든 틈을 타서 천신에게 잘못을 다 일러바치는 기생괴물도 있다. 중국에서부터 전해져 내려온 것인데요. 고려시대에 이게 굉장히 많이 퍼졌었고 조선시대 초기까지도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세 마리의 벌레가 들어있다라고 해서 삼팽 혹은 삼시라고 하던 것인데 상충은 뇌에, 중층은 명당, 이 말을 말하는 거죠. 하충은 배에 있는데 중국의 도교 쪽 문헌에 따르면 삼팽은 사람 몸속에서 여러 빌미를 일으킬 수 있는 존재라고도 합니다. 도사가 말하기를 사람에게는 시충 셋이 있는데 뱃속에 있다가 사람이 조금만 잘못한 것을 보면 경신일에 나가 재에게 참소한다. 이렇게 삼팽이 천신에게 잘못을 일러바치면 숙주의 수명을 줄인다고 합니다. 즉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숙주가 된 것도 억울한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한 걸 일일이 다 세서
하늘에 일러 바치는 삼팽. 그렇다면 삼팽이 하늘로 올라가는 걸 막을 수는 없을까요? 바로 경신일에 잠을 자지 않고 버티는 것이죠. 옛날 사람들은 경신일이라는 그 날이 될 때마다 벌레가 날아가지 않도록 감시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버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벌레가 내 잘못을 신에게 안 알려 바치니까 내가 그에 대한 벌도 안 받는다라는 믿음이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초기에는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사람의 살갗, 장기, 목구멍, 뇌까지 차지한 기생괴물. 이제 더 이상 기생괴물에게 넘겨줄 수 있는 게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기생괴물은 숙주 구석구석까지 모든 것을 앗아갈 모양입니다. 이번에는 어디에 기생해? 무엇을 가져가려는 것일까요? 소백충이라고 불리는 기생괴물은 사람 치아에 숨어 살아가는 조그맣고 하얀 벌레입니다. 조선시대에 나라에서 운영하는 병원 역할을 하던 해민서라는 기관이 있었는데 용제총화라는 책을 보면 이 해민서에 제주 출신 여자 의사 한 사람이 치아에서 조그맣고 하얀 벌레를 빼내는 기술을 갖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여자가 제주에서 왔는데 의술은 알지 못하나 다만 충치를 뽑았는데 사대부 집에서 다투어 서로 맞아갔다. 그 여자가 죽자 또 한 여자에게 그 업을 전하여 나도 또한 불러다가 이를 치료했는데 얼굴을 위로 젖히고 입을 열어 은으로 만든 숟가락으로 조그마한 흰 벌레를 꺼냈는데 숟가락은 이에 들어가지도 않고 이에서 피도 나지 않아 그 쉬운 것이 이와 같았다. 이는 반드시 환술이요 정업이 아닐 것이다. 그 용제총화를 쓴 성현은 눈속임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벌레 뽑아낸 척 하면서 옷소매 밑에서 이렇게 벌레를 꺼내가지고 이거 뽑아낸 겁니다 라고 속이는 거 아니겠어? 라고 추측하고 있죠. 실제로 뭘 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지금에 와서.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옛날부터 특히 조선 사람들은 이에 충치가 생기는 것을 벌레가 갉아먹어서 생기는 일이다라는 식의 생각은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도 벌레라는 충자를 써서 충치 아닙니까? 그렇죠? 영어만 해도 그런 식으로 잘 얘기 안 합니다. 뭐, tooth cavity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에 뭐 구멍이 뚫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과거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병의 원인을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까 온갖 괴물들이나 이상한 벌레들이 몸속에서 병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무서운 상상들에 많이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의학이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충분히 발달한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뭐 몸이 아프시다거나 안 좋으시면 뭐 괜히 무슨 친구 이름 같은 거 갑자기 부르지 마시고 가까운 의원을 방문해가지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